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함께 포근한 사랑 찬양하시면서 다니엘 철학을 준비하셨습니다. 저 하늘을 봐요. 예쁘게 빛나는 밤구름은 햇님, 밤하늘에 떠 있는 달림도 별림도 우리 주님의 마음. 행복해요, 감사해요. 행복해요, 항상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들.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전해요. 사랑의 마음을 전해요. 내 사랑의 주님. 내 사랑의 주님. 이곳에 계시지는 않지만. 이곳에 계시지. 爱何等长阔高深难诉尽，充满在我心中的主，主爱何等长阔高深难诉尽，我的爱我恩主，爱慕之心向主倾诉，虽然主此刻不在我身旁，我的爱我恩主，我心思念你，将来接我升天的恩主，主是我的挚爱，得见主容颜的那时刻，我心喜乐无限，主爱何等长阔高深难诉尽，充满在我心中的主，主爱何等长阔高深难诉尽，我的爱我恩主，爱慕之心向主倾诉，虽然主此刻不在我身旁，我的爱我恩主，我心思念你，我的爱我恩主，我心思念你，一同告白使徒信经，开始今天的呆立祷告会。我信上帝全能的父，创造天地的主，我信我主耶稣基督，上帝独生的子，因圣灵感孕，由童贞女玛利亚所生，在本丢比拉多手下受难，被钉于十字架，受死埋葬，降在阴间，第三天从死人中复活升天，坐在全能父上帝的右边，将来必从那里降临审判活人死人。我信圣灵，我信圣而公之教会，我信圣徒相通，我信罪得赦免，我信身体复活，我信永生，阿门。回顾一天做悔改祷告。저희들은 모든 시간대처럼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성결을 향하여 달려가며 거룩한 새 삶을 향하여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크고 놀라운 사랑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여같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나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지 못하는 것들, 말과 행동,
아버지의 생각과 모든 것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옵기도하며 깨끗하고 정결케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의 명을 달려가면서 잘못된 것들 온전하지 못한 것들 제거를 사하셔서 아버지의 명을 또 생각나게 하시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기도하옵나이다. 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래서 2023년 우리가 강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와 강구가 주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온전한 열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믿고 순종함으로 전해가신 아버지께서 주시는 축복을 아버지님이여 많이 받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함이 우리 예수 때문에 기도합니다. 방역 반대하는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겠습니다. 做鸡腿妨碍视力的祷告。 방역 반대하는 전화들 일곱 길을 물리쳐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저러고 전화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물러갈지어다. 악한 마귀의 원수마귀들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물러갈지어다. 주의 사랑이 넘치고 주의 은혜가 넘쳐서 흥력을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빛과 사랑이 넘쳐서 아버님 우리 안에 어둠들을 발견하고 사랑으로 성과 사랑으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빛이 될 때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데 우리 안에 있는 어둠들이 아버지님 온전하게 하지 못할 때 원수마귀가 송사할 수 밖에 없나이다. 그러므로 오늘도 빛 가운데 은혜가 나오게 해서 이처럼 아버지 앞에 나옵나니 전능하신 아버지 한없는 끝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로 함께 하셔서 승리하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나 원하기를 옵나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함께 하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 기도하시면서 做感谢祷告，为国家、为民族一同做祷告。 우리 아버지가 사랑하셔서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도 하시고 아버지 기뻐하심을 따라 달려가는 저희들을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나이다. 아버지님 우리 모두가 아버지님 더 지혜롭게 명철하게 살게 하시고 있는 곳에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나 기도드립니다. 평생 안에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나 기도드립니다. 그네 안되게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나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났습니다.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옵시고 이제 설 명절이 얼마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성명절도 아버지 우선 앞에 자라지 않게 하시고 지켜봐 주시고 정치 경제의 사회가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편안한 말을 주옵시기는 원하옵기도하며 하나님의 시간 아름다운 나라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신정 코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为新冠病毒一同做祷告。 내 아버지가 아버지며 사랑 가운데 우리 모두가 잘 승리하고 또 승리했습니다. 코로나 아버지는요 나 세계 속에는 나라 속에는 아직도 남았는 분야가 있으니 아버지며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신종 코로나로부터 승리할 수 있고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기도드립니다. 약한 사람들 연로한 분들 아버지며 상관없게 아버님 건강케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아버지며 또 오미크론으로부터 지켜주옵시기는 기도드리며 해외에서 아버지는 이용되는 그런 죄를 아버지며 코로나로부터 지켜봐야 주옵시기는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의 안정을 가슴 안에 기도 하시고 코로나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학생들 학교 갔을 때도 직장인들이 직장에 갔을 때도 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기도합니다. 그 아버지 또 설 연휴 때 많은 아버님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일가 친척을 만날 때에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아버님여 코로나 상관없이 아버님 있는 곳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모든 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법들을 잘 지킨 것 같이 아버님요 또 아버님요 코로나의 방역수칙을 잘 지킨 말로 말미암아 지킨 바가 후밖에 주옵시기나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별같이 기도와 감과함으로 아버님을 기쁘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영계의 주를 바라고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도 와 주옵시기나 기도드립니다. 감사하며 우리 예수 때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543장 올리겠습니다. 我们一同献上赞美。 我今前往高处而行， 灵性地位日日高升， 奔走灵城祷告不停， 求主领我向高处行， 求主助我使我坚定，
凭信站在天堂乐境。我心向往更高之地，求主领我向高处行。充满疑虑、忧虑、恐怖，并非我愿长居之土。别人或愿世间久住，但我祈求更高之处。求主助我，使我坚定，凭信站在天堂乐境。我心向往更高之地，求主领我向高处行。在父神的爱里，我们是如何向前奔跑的呢？虽然魔鬼暗箭猛攻，居士生活何足轻重，平信得闻快乐生红，天上圣徒所发赞颂，求主助我，使我坚定，凭信站在天堂乐境。我心向往更高之地，求主领我向高处行。我必上升穹苍境极境，虽然这路不是容易的路，但是我们要天天的向高处行，我们要得胜，能够成为父神所喜悦的子女。求主同行直到天庭，求主助我，使我坚定，凭信站在天堂乐境。我心向往更高之地，求主领我向高处行。我必上升穹苍极境，我们要走主所走的道路，我们要效法主还有父神的心，美丽的心。求主同行直到天庭，求主助我，使我坚定，凭信站在天堂乐境。我心向往更高之地，求主领我向高处行。天上恩门敞开，我看见主在临，那美妙的光辉我无法言喻。主耶稣那柔和慈爱的光，我期待且盼望又等待。我们要努力地向前奔跑，成为父神喜悦的子女。我们要得到变化，那美妙的光辉我无法言喻。我们看到了主任牧师的全能，我们能够
更努力地向前奔跑，因为我们心中有了盼望，无尽喜乐充满在我心中，无限慈爱充满在我心中。期待盼望又等待我主再临，如今主荣耀显我眼前，呈现在眼前，朝夕爱慕的恩主终于显我眼前，那灿烂的光我无法言喻，在我心中思念的阿巴父的慈爱，那慈爱充满在我心中，依偎在主怀中，眼泪夺眶而流。荣耀的这时刻我无法言喻，这喜乐的时刻，感恩的时刻，看到我依偎在恩主怀中，无尽喜乐充满在我心中，无限慈爱充满在我心中。期待盼望又等待我主再临，我们要盼望主再临，将这恩典充满在我们心中。如今主荣耀显我眼前，呈现在眼前，在这世上我们生活的时候，虽然有很多艰难，有的时候还会流泪，但是主会安慰我们，希望我们的心里充满主的爱。知晓我内心的恩主，他拯救所有一切，今天明天常常使我因他活下去。知晓我内心的恩主，他拯救所有一切，今天明天常常使我因他活下去。希望我们的心里都充满主的爱，能够得胜。今天我也奔走这路，为成就主所赐的使命。虽然这路并不是容易的，但是我们恢复起初的爱心，火热地向前奔跑的话，我们都能够得胜。希望我们都能够效法主，效法父神的爱，希望我们都能够得到变化。今天明天常常使我因他活下去。知晓我内心的恩主，他拯救所有一切，今天明天常常使我因他活下去。依靠着擦干我眼泪主温暖的慈爱，今天我们也在主爱里得胜了。我们圣徒们都做得非常好，依靠着抚慰我心灵主温暖的慈爱，今天我也祈求祷告，为成就主的旨意。希望通过我能够成就父神的旨意，父神知晓我所有的我的内心，
知晓我内心的恩主，他拯救所有一切，今天明天常常使我因他活下去。今天明天常常使我因他活下去。我们一同为七个祷告题目一同做祷告。주님께침지시고성아버지응내주셔서성령의도우심을함께달려갈수있는내가되게하시니감사합니다오늘도전능하신아버지의성령의도우심으로감동이되고능력이되어서온전한나의모습되며기뻐하고감사함으로나아갈수있도록도와주옵시고밝은빛같은온전한빛가운데나에게합당한나의모습될수있도록도와주옵시기나원하기를옵나이다오늘도내일도주님의사랑이내안에가득참으로말미암아어떻게아버님이세상을이겨야할것인가를말씀해강호담대로말씀했습니다강호담대기는영적믿음을가져야되옵나니영적믿음은아버지가주는믿음인것입니다아버지를믿고신뢰하는믿음오직아버지를바라보고나가는곳이세상에있는아버지가살고있는저희들이날마다날마다성과아버지의사랑으로아버지의승리하게하신바되게되어있으시고비질려원수막이로부터승리하게하신영광돌리는저희모두가되며더깨끗하고정결함으로전능하신아버지보시아름다운저희모두가될수있도록도와주옵시기는원하기도합니다오늘도내일도천국내가달려가며아름답게달려간나의모습이하나님보시기아름답게오늘도세분이신이감사를드리는나이다나는아버지보좌가보좌간다할지라도우리아버지가나를사랑하셔서세분이셔서새삶을향하여달려갈수있는내가되게도와주고만민의군대를되게하시니감사합니다참으로만민의군들이강호담대함이더멀어가야주옵시기는원하며그사랑안에서승리할수있도록도와주옵시기는원하기도합니다밤을강하게담대하라너는이백수는내가그초상의별명사를지리한땅을얻게하리라말씀했사오니마무리영혼들의새삶을가기합당한자기들을되게하시고아름다운새삶상을가기합당한자의모두가되게도와주옵시기는원하기도합니다세상을이건넉넉히있게하신바되게도와주옵시기는원하기도합니다아버지는요우리아버지의사랑가운데댕님에게강하고담대함으로극히담대로말씀했습니다다정모세가내게명하는율법을다직행하고자료를치우치지말라고말씀하셨나이다오직진리말씀으로아버지의순종하고율법으로아버지는지키며아버지는율법의자를떠나지않고달려가는댕님을통하여주하를묵상하며거슬러가는댕님을통하여다직함으로형통케하시고축복을함께할수없으시기는원하기도합니다그러므로우리모두가강하고담대한믿음을가지고승리할수있는마음의역사가온전한역사가언제이룰수있도록도와주옵시기는원하기도합니다감사합니다그리하면내가형통하리라말씀했습니다그리하면내가평탄하리라말씀했습니다요법의책을내게따르지말게하며묵상하고그격격한데기록한대로다직행하라말씀했습니다직행하며그말씀대로사는아버지님여대님을통하여마음의역사가잘나나가놀랍게응답과축복을이루어지게하신바되게도하시고아버지의섭리가온전하게이루어질수있도록도와주옵시기는원하기도합니다그가운데기록한대로지키고나갑니다아버지님우리아버지께서함께하셔서승리하게하신바되게도하시고평등한나축복과평등한축복으로가신바되게도하시고아버지의아버지께서함께하시는그런말미암아대인명성의명성이아버지님여전세계에펼쳐지게하신바되게도하시고응답과내가임할수있도록도와주옵시기는원하기도합니다너무나좋으신아버지감사합니다능력과사랑을함께하셔서우리에게약한말씀을주시고신령기도중으로가셨나이다주를받은영도자모세는하나님의권능으로애굽에서열장을내리고홍해를갈리고육지까지건너한동안크고놀라운역사를베풀었습니다이렇게아버지머리된모세믿음으로이스라엘전체가하나님의역사를체험하며가나안땅에향해나갈수가있었습니다그는하나님께서치름한이후로모세의개인의믿음과순종을원한것이아니라이스라엘민족전체의믿음을순종을요구하셨습니다가나안땅에들어가며이스라엘백성의참한믿음과순종에패한것이었습니다그런데오랜성을거뜬얼음강에서연단을하시고치료받는이세대가믿음으로순종하게됐을때가나안땅의축복을아버님의허락을입을수가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신앙은 하늘 보시기에 합당한 수준이 될 때 비로소 약속한 땅 아버지의 가나안 땅을 정복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영혼들이 어떻게 축복을 받아야 할 것을 겨우 알게 하신바되기도 하시고 흥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하고 기다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띄어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모세를 아버지의 가장 가까이 있는 배우관은 순정한 여호사에게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사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사에게 하고 참대로 말씀하시며 나의 종 모세가 내게 아버지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하고 자르나 우리나 채우지 말며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율법의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변의 것을 묵상해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하라. 그리하며 내 길이 평탄이 될 것이라 내게 형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온전히 순종해 나갈 때 모세는 약속의 말씀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너와는 이 말씀을 굳게 믿고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모든 백성까지 가나안 땅에 대한 아버지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한마음들 대해서 돌도 뭉쳐서 성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럴 때가 되었습니다. 주로만 이 세대같이 아버님여 대인과 함께 되어서 하나님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아버님 나갈 수 있는 저의 모두가 되기도 와 주옵시기는 원하기 기다렸나이다. 40년 동안 강하게 연단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채웠던 것이 아니라 연단을 통한 이런 믿음과 순종으로 이제는 가나안 땅을 채워나가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우리는 성경대로 아버님여 믿음과 연단을 통하여 순종하며 달려왔습니다. 이제 아버님여 대인님을 통하여 믿음을 아버님여 대인님의 믿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각자 믿음으로 아버님여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치며 알게 하여 주옵시기는 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뢰와 사랑으로 아버님여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기도 합니다. 일꾼이나 성도님들 믿음이 나갈 때에는 불신앙을 들어 있고 목자의 믿음으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마지막 때 선대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혼자되는 원하시는 우리 모두가 믿음을 아버지로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더더욱 우리는 새 삶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초선은 개인의 아버지 믿음으로 채워들어가지 교회가 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영혼을 모았다고 모두에게 좋은 축복을 주는 것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적인 연단과 축복을 통하여 우리 성내 각자 믿음을 마음을 연단하고 계시고 아버지님 나와 계시고 있습니다. 모세 선지자 함께 했을 때는 홍해를 가르고 바다의 샘물을 단물로 변하고 있는 기적을 통하여서 기뻐하시고 충만했는데 전쟁을 치를 때 아버지 힘들어요 못하게 된다면 가난 땅에 증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가나안 세대가 되었습니다. 치료받은 이 세대와 같이 아버지의 믿음에 순종과 적각구를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나 나와 기다리옵나이다. 그누구리는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도 와 주옵시기나 나와 기다리옵나이다. 그래야서 안다한 저의 삶을 없네요. 넘치도록 넘치도록 힘차게 달려가며 행운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영광을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를 기쁘게 드리는데 조금 더 부족됨이 없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하기를 염나이다. 세상에 힘써고 싸움을 잘하나거나 다른 사람과 맞서 주장을 한자리시키려고 하는 이런 사람의 강하고 담대한다고 말한 줄 압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써고 영광만 날지라도 육적인 강하고 담대함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상은 용감하게 맞섰던 나이도 자기 감당이 오르는 상대나 고아버님 내 고난과 죽음 같은 상황이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육이 힘이 없고 연약한 삶의 일자라도 영적인 강하고 담대함은 죽음을 두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 담담을 갖게 하신바되기도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기 드렸나이다. 이처럼 영적인 강하고 담대함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온숨에게 맞서야 될 때 두려움이 없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을 아버님여 기억 잘게 하시옵시기는 원하기 드렸나이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담대에 구하여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기 드렸나이다. 합니다. 그럼 우리는 첫 번째 영적인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영적인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나 원하기 기다렸나이다. 열정의 위를 가려지고 놀라운 아버지의 권능의 역사를 보며 초록을 맺고 이후로 놀라운 권능을 끊임없이 참여했지만 그들은 끝내 진리마으로 마음을 편하시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믿음을 내보지 못했습니다. 그까지 믿음을 갖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주는 축복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열매를 얻지 못하고 간 길을 돌아가서 40년째나 유일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보수해진 자는 어떤 어려움도 만난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주를 받는 이스 백성은 일꾼을 나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상을 고개 하실 뿐 아니라 능치 못하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마음 중심에서 믿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열두 정탐꾼 중 10명은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지체겠다고 약속했는데 부정적인 분명을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여호사 갈렘을 하나님께서 함께 주면 능히 정복할 수 있다고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등을 어떻게 하는가를 깨우쳐보기를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때로는 우리 속에 어떤 어려움과 있고 어떤 힘듦이 있다는 날이라도 우리는 육적인 믿음을 갖지 말고 영적인 믿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육적인 믿음과 영적인 믿음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보세와 여호수아 갈렙 같은 아버지는 전능하신 아버지를 믿고 오지 않은 사람을 통하여 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현실을 보지 않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버지는 현실을 보지 않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나나 기다리옵나다. 믿음은 진실 자체요 어둠의 서력을 물리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채워주는 혜택이 아니라 누구든지 전능할 줄을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시 한번 깨우쳐보며 우리 아버지가 원하기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우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원하기 기도하옵나이다. 다시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전절 진행하신 온전히 믿음으로 말며 그 하느님께서 하신과 함께 했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런 다스를 왕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다스려가며 큰 축복을 임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려가게 하신 바가 되기도 와 주옵시기 원하 기도하옵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옷 나아갈 때 영적인 담담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이가 크고 아는 나이가 작고 없는 나이가 많고 상관이 없나이다. 신앙사를 많이 하고 오래고 조금 했다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와 함께하는 이 믿음은 아버지께서 원하는 기뻐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원수마이를 물리치고 응답과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어떤 큰일일지라도 해결될 수 없는 막막한 문제랄지라도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며 내 생활을 동아리 아니하며 불가 짓기도 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엘리야는 나발과 아버님은 850의 그 선지자들과 영적 싸움에서 담대하게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도 담대하게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2023년은 영적인 믿음을 키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신앙에서나 육적인 삶에서나 오직 승리만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약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이요 이런 말씀이요 선포되었습니다. 얼마큼 내가 취하냐에 따라서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저희 모두가 되기도 할 수 없으시기는 원하 기다리옵나이다. 성결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귀한 성결벽을 통하여서 아버님 우리는 성결벽으로 나왔나이다. 아버님의 성결하는 것은 대우도 되고 안 되도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님의 성결은 아버님 명령이십니다. 아버님요 우리가 싸워 이길 대상은 온수마의 사단을 어둠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을 겨우나 천국에 달려갈 때 평행하고 넘어지가는 바로 온수마의 주관자는 세상의 것입니다. 온수마의 주관이요 세상에 아버님은 온수마의 드립니다.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심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영의 대함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온수마의 대적할 수 있는 강한 힘은 담대함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결인 것입니다. 성결은 경계는 죄가 없는 것이 힘이 죄가 없는 것이 힘인 것입니다. 자고로 아버님요 온전히 버림으로 아버님 마음의 성결을 이루면 온수마귀가 두려워하지 않 아버님도 떨어뜨리며 온수마귀도 무섭지 않습니다. 담대히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아버님 우리가 어떻게 죄를 다 버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성결할 수 있습니까? 아버님 나라지 말게 조승이 너나 기다렸나이다. 성결을 수님 냈으며 반드시 일어나는 것은 아버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고백하라 내 여호와는 너희 고백한 하나님이라 말씀했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우리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할 날마다 힘써 싸워 성결하게 주옵시기 원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간 경제가 하시고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의 십자가 달리가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성결하고 아버지의 참 자녀롭게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며 죄를 대속하시고 그 목적은 분한 성도를 얻는 것뿐 아니라 온 영을 위해서 새 선을 가면 성결하는 것을 받으신 것입니다. 첫 사람 아담이 아버지며 그 자기에 있는 아버지의 그 축복을 원수에게 내줘서 원수에게 선행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쌍한 결과로 원수의 선행을 먹어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원수마귀는 하나님과 전해낸 사람들에게 자기 권세를 주장할 수가 없고 원수마귀는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버지는 죄를 짓는 사람들을 자기 마음껏 아버지는 하고 있나이다. 우리 이 땅에 오시면 십자가 나 죽으시면 아버지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원수마귀 권세를 그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 모두는 원수마귀 권세에서 혼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원수마귀 우리를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을 짝하지 말고 빛 속에 있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원수마귀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난일에 살지 못하고 못하게 이 땅에서 방해하고 있고 1차원에서 아버지는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다지 못하러 이룩도록 아버지의 방향은 오늘을 만들어주고 주님을 갖다 주게 하나님 뜻보다 더 세상 풍자를 살아가고 미워하게 만들고 이런 원수마귀 사단의 방해를 물리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성결하게서 매진하고 또 매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마귀는 말합니다. 그렇게 맨날 기도한다고 언제 성결되냐, 이 세상이 좋지 않느냐, 이것 조금만 더 이것 조금만 더 하면서 지금은 인터넷 시대라, 얼마나 유튜브 시대라, 그 시간에 빠져있는지요. 말씀을 보고 기도할 시간에 유튜브에 빠져있습니다. 컴퓨터에 빠져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 속에 살지 못하게 하고 아버지의 세상 좋아하는 취향에 맞춰서 내가 세상에 나가지 않지만 내가 집에서 일하는데 무엇이 얼마나 할까 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나 기다리옵나이다. 내가 집에서 잠깐 아버지며 어떤 세상의 마음에 뺏긴단다며 어느 순간 나는 아버지며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나를 모습을 옵니다. 이렇게 얻은 대로 나를 주관하며 아버지 말씀 속에 살지 못하며 아버지 온전하지 못하게 하고 체험하려는 것 같아가지고 충만을 잃어버리고 말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난자마다 범죄지 않냐는 줄 우리가 아느니 하나님께서 난자는 그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날마다 우리가 성결을 찬해드리면 악한 자가 우리를 만들 수도 없습니다. 깨끗하고 정결한 영으로 암담한 영으로 달려가며 아버지 권한 기뻐한 영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사는 만큼 하늘로부터 큰 권세가 능력이 지어지며 세상은 자라들은 수마일로 능히 지배하고 살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 날마다 날마다 아버지 원한 기쁨을 따라 날아가며 아버지 원한 영적인 세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는 하나 기다리옵나이다. 모든 일벽을 지켜나갈 명하시며 그럴 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편한 길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진리 말씀을 지켜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도 하시옵시기는 하나 기다리옵나이다. 그렇게 날마다 나갈 때 원수마귀 방해하지 못하라고 언제까지 아버지 보석에 살 수 있으며 어디까지 언제든지 아버지가 주관하심으로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고 나감으로 담당할 수가 있나이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하나 기다리오며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책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아버지께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인데 그의 군한 말을 그에게 합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도 하옵시기는 하나 기다리옵나이다. 우리가 열심히 달리고 또 달려간다는데 어째 특별한 재미 싼 것도 아닌데 나름대로 열심히 사랑하는데 왜 내 마음에 답답할까요? 아버지 왜 담담이 없을까요? 우리가 자기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 마음의 할례가 너무나 더디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버지 걸어갈 때에도 시차할 때에도 주님의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 안에 내 마음 채워질 때 얼마나 아름답게 나온지요. 아버지가 쳤을 때는 믿음이 적을 때 단지 열심히 교회 나오고 이제는 육체를 버려 나가며 그것보다 더 성령 충만하게 채워질 때 담대히 기도할 수 있고 그럴 때 덕분에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가 어머니의 터진 날지라도 날마다 날마다 어머니가 신년의 가운데 아버님의 달려갈 수가 있는데 이제 믿음이 성장했다면서 내가 알지 못한 내 안에 있는 아버님의 것들을 아버지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대인들을 짧은 가기를 내지 않지만 눈으로 참고 있는 것 뿐입니다. 말과 행동은 그만이 않지만 속으로 성경의 믿음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고 속이는 없지만
성장치 않는 육을 얻게 하여 탐하는 마음에 내 말을 자리 잡고 있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안에 크게 범죄한 것은 드러나지 않지만 아버지 옷에 있는 아버지 금식과 기도함으로 내가 답답하고 충만하지 못한다며 기도가 간구하며 우리 아버지 오늘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어떤 것이 부족할 때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기도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슬그머니 아버지 앞에 덮어버리고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결을 받기를 보다도 아버님 내가 성겨야 되는데 아버님 성기보다도 내가 성결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 않는가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 기다려옵나이다. 그러므로 내 안에 마음 깊이 있는 겉으로 낫지 않지 않는 피지를 뽑아버리며 육신의 육체 일과 육신들을 뽑아버리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있단다면 그대로 덮어버리며 거듭된다면 나름 열심히 충성하고 달려간다 할지라도 마음과 기쁨의 점자 약화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마음의 선함이 있지 않은가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도 할 수 없으기는 원하 기다려옵나이다. 아버지 앞에 담담을 갖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는 원하 기다려옵나이다. 왜 기도를 했는데 아버지 응답되지 않을까요? 왜 신앙생활 멈춘 것이 않는데 내가 왜 이렇게 아버지 신앙생활 멈춘 것이 됐을까요? 피를까지 해서 아를 버림으로 성결할 마음을 이룰 때 성령 충만함은 떨어지지 않는데 내가 그렇지 못하고 그냥 가고 있는 내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게 하신 바 되기도 할 수 없어서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사랑으로 날마다 날마다 아름답게 나아가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하나님이신 예로 내가 아버지요 우리로부터 새 능력을 받아 달려가게 하신 바 되기도 할 수 없으기는 원하 기다려옵나이다. 일법의 책을 예배에서 떠날 때 말게 하며 저하러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로한 대로 다 지행하라 말씀하셨나이다. 2023년도 우리는 아버지 말씀을 읽고 들으며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 성화를 기뻐하는지요. 아버지는 당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구만 우리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그 말씀을 들으며 깨우치며 우리가 아버지의 편에게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을 모두에게 편을 드는 저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는 원하 기다려옵나이다. 믿음을 가지고 내 믿음이 기준이 아니고 아버지 원한 진리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게 해주시기는 원하 기다려옵나이다. 자신의 낙을 발견하며 목양이라도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참으로 없다함을 받는 성결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 낙들을 발견하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모양이라도 볼 수 있는 저희 무대가 되어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는 원하 기다려옵나이다. 내 아버지여 함께 하시사 은혜와 능력으로 온전한 저희들을 되게 하시고 기억적으로 깨닫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는 원하 기다려옵나이다. 믿음의 기준 안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내 안에 어떤 것이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신 바 비교도 할 수 없으기는 원하 기다려옵나이다. 성령 충만함으로 아름답게 이루며 함과하고 담대한 우리 모두 되게 되어 주시기는 원하 기다려옵나이다. 아버지 내가 아주 부족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이 없으며 뭐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절개 동자님들은 주를 믿는 이유로 심한 핍박을 당했지만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핍박을 이기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아버지의 능력에 불가지기도 할 때 받을 수가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은혜를 받았단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나 순종할 힘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때를 버리고 말씀대로 사는 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결단도 결단을 한다 할지라도 이미 내 마음의 자력과 제 속성은 그 아버지의 속성은 내 결단을 무너뜨리고 그 수를 따라갈 수밖에 또 나를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나의 노력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회는 이런 것으로 아버지는 나갈 위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는 우리로부터 능력밖에는 반드시 불같은 기도해야 되며 성령 충만을 힘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 불같은 기도를 함으로 우리 아버지는 성령 성하 인도를 따라 세상을 쳐다 나갈 뿐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입하여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불같이 기도하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옵소서. 일처럼 전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함으로 우리 힘을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죄를 버리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핍박에 감사함이 이길 수 있는 힘과 능을 손을 쩔 수 있는 성과 능력을 어려움 중에도 청성할 듯 은혜를 주시고 응답과 축복을 주며 아버지 맡은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을 성장하는 것 권능을 아버지 받기 때문에 그 권능을 믿고 순종하며
거리 나아가며 교회 품도 되며 기도도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날마다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을 믿고 자신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진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저의 모두가 되기도 와 주옵시기 원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아버지 기도하는 것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을 임하게 하신 바 되기도 와 주옵시기 원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진리로 감도하여 잘 달려가는 모든 모두에게도 어느 순간 나보다는요 기도를 쉬어버린 것 같으며 아기 다시 올라와 전에 다시 낙한 감정을 취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싫은 말을 하면 참지 못하고 짜증이 나고 험담하게 되고 거짓과 판단한 마음, 시기하고 질투한 마음, 불평과 엉망 말, 선한 마음에 틈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깨워줘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면담 땅으로 됐는지 이제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신앙 불 같은 기도와 성령 충만함으로 더 아버지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아버지가 더 불 같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저희 모가 되어 모두가 되기도 와 주옵시기는 원하기 돌렵나이다. 원수면 어찌하든 하나님의 자네가 믿음을 잃고 분해서 딸들을 만들며 세상 것들을 사랑하며 폐지를 통하여 아버지의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좀 더 쉬다 좀 더 사다 이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결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더 충만하게 하시고 더 뜨겁게 힘차게 달리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기 돌렵나이다. 그래서 온순하게 사단의 공격을 이기려면 반드시 불같은 기도와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 음성을 들여야 되며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열차 비유를 말씀하시며 다섯 눈 아버지며 슬기로운 아버지며 다섯째는 아버지의 등에 기름을 준비했지만 미련 다섯째는 아버지의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고 혼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영적으로 기름은 기도입니다. 성령 충만과 능력을 의미한 것입니다. 신랑 대신 재림의 짐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우리는 깨어 기도하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저의 모두가 되기도 와 주옵시기 원하며 기름짐이라는 저의 모두가 되어 깨어있는 저의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시기 원하여 기도하옵나이다. 기름이 있어야 등을 밝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같은 기도를 하며 성령 충만을 힘입어서 성령 영혼의 아름다운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막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되도록 아버지 역사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이 떨어집니다. 이제 곳곳에 기도하게 하시기는 원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며 오직 제 가운데 아버지 살다가 결국은 아버지며 권을 잃을 수 없는 그런 아버지 낭망된 세상이 아니라 아버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신랑 주님 대신 주님께서 언제 오실 줄 모릅니다. 그날과 그 신나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기름을 준비하고 하루하루 날마다 세마 포도를 준비하여 아버지 신령한 저희들 아름다운 저희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는 원하여 기도하옵나이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부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항상 깨어 구하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 속에 지속적으로 아버지께서 원하길 바라며 부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불같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는 원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증언부 기도하면 졸고 증언부 기도하면 잠념이 오며 그 단계를 통하지 못합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모두가 되기도 와 주옵시기는 원하여 기도하옵며 곳곳마다 기도를 불이 비춰지게 하시기를 원하여 기도하옵나이다. 가정에서 또 아버지는 모든 교구에서 모든 구에서 아버지의 성교에서 불같은 기도가 되고 지역에서 조에서 불같은 기도가 되어 날마다 성령 충만을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성교를 보고 아름다운 이 사명을 아버지는 세계를 유기하신 바 되기도 와 천한 만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들어오게 하신 바 되라고 하며 아버지가 주시는 축복 성교를 아름답게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재단하신 아버지의 섭리한 뜻을 온전한 뜻에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여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빛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말씀하시며 이 사명을 주시고 이 축복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모두가 강하고 담대함으로 날마다 죄를 부르고 우리보다 주신 생과 새 능력으로 온전함으로 승리하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여 기도하며 그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신 바 되기도 할 수 없으시기는 원하여 기도하옵나이다. 하늘문을 넣으셔서 마음의 영혼들에게 위로와 축복과 은혜와 사랑을 충만케 하시고 하늘문을 넣으셔서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 마음의 영혼들에게 더 큰 사랑 은총을 다하시고 마지막 때 많은 영혼들의 전 세계 영혼들에게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목자의 말씀으로 우리가 빛되고 능력되고 성령 충만한 분위기가 된 그대로 아버지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게 한다기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원하기들 염나자 지교의 시성자를 모든 성대인들 또 함께 아버지의 성기를 먹을 듣는 모든 영혼들에게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주신 이 축복에 가고 담대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의 아버지 찬양 올리겠습니다. 我们一同献上赞美。 아바父， 我 아바父， 信实的， 我 아바父， 知晓明了我的心， 拂去我眼中流淌的泪，安慰我的父。阿爸父，我阿爸父，信实的我阿爸父，我流淌的泪水是。 焦急万分阿巴父的心难言的表现，我呼唤着阿巴父，众灵魂爱的馨香，那心中的馨香。 上达父座前，尽情在阿巴父的怀中。我等待着呼唤阿巴父的那日。今天我依然开口呼唤我阿巴父。 阿爸父，阿爸父，阿爸父，我阿爸父，亲爱的我阿爸父，呼唤我的父，阿爸父，阿爸父，阿爸父，我阿爸父，亲爱的我阿爸父，呼唤我的父。 感恩之情，充满于心，向父献上感恩的馨香。在所有的瞬间，主牧师都遵循父神的话语，献上感恩的心。悦纳我的感恩馨香，我的一切赋予悦纳。 就连我的内心深处，父神在这末时通过主牧师彰显了父神的全能，成就了父神的旨意。感谢父神，我的挚爱，我的全部。 满心感谢向我天父献上，我的挚爱，我的全部。满心感谢向我天父献上，全能，全能，全能。 永不止息的全能，通过主人牧师的全能再创造的全能，能够成就父神所有的旨意。
需要父神通过我们的主人牧师彰显再创造的全能，显创造之能，赐应允之恩，阿爸父的话语如实应验，天父所赐的全能，全能，全能，全能，永不止息的全能，全能，全能，全能，父神的极大全能，全能，全能，全能，永不止息的全能，全能，全能，全能，父神的极大全能，阿爸父旨意全然成就，依靠全能之光，来成就全世界合一归救主，父神的极大全能，我们一同为主任牧师能够完成再创造的全能100%，为主任牧师一同做祷告。우리는기뻐하고감사하고달려가며충만하게달려가는나이다아버지가그래서목자의권능안에서마음의영혼들이전편에되어서어떻게하면아버지가주님의은혜가운데아름다운길을가고우리는달려고또달려오며목자의권능을보고기뻐하고즐거워충만하게달려갔던저희들입니다이제아버지님이여같은많은권능을나타내보인다할지라도사람들이아버지님을믿고아멘하고숨자고달려갔다한다는것하는것같지만아버지님그마음까지변화되지못하고안타깝게아버지당장에주셨습니다마음을성결되고깨끗해야된다버려길버리고아버지하지말는가하지말며하는거하라고말씀하시며그와같은놀라운권능을보이시고아버지님더많은영혼들에게아버지님그더크고놀라운권능을보기위해서재창조는100%를이루기위해서아버지님우리아버지앞에간구하고기도하며그길을가신당회장님아버지님2017년아버지님살로영의찬때말씀하셨습니다아버지아버지저들영혼을구원할수있다한다며주님십자가를내가지겠나이다저들영혼을구원할수있다한다며저기가서라도아버지내가그대신의형벌을치르겠나이다아버지이렇게고백했던당회장을통하여이모든시간을헐크하시고이모든시간이있나이다아버지우리아버지당회장을통하여이제는아버지제창조의 100% 가완성을이루어질수있도록도와주옵시기원하기를염나다지금까지도놀란권능이요놀란권능이었지만많은영혼들이많은사람들의회의권능을보고기뻐하고감사하고충만했다가아버지마음까지온전히변화되지못한그모습에너무나안타까워서아버지눈물을흘리며아버지나는이렇게치료를한번만받는날이라도치료받고응답받고그생명을다했는데이렇게많은기사필을보면서어찌하고어찌할까하면서인생의강포함을알며대신해서아버지그공의를채우는당회장인예전에아버지의당자미공의가정회피같이아버지합당하게아름답게열매가되기도하시고당자미의성과사랑에아버지나당자미의의가빛되어서많은영혼들이아버지여이제그당회장의말씀을따라갈수있도록도와주시니감사합니다아버지여우리가들었던말씀들을우리목자님말씀을우리가들으면서얼마나우리마음에뜨겁진지요너무너무뜨거웠습니다그말씀들을살아겠다는마음을가지며얼마나뜨겁게달려가는지마음의영혼들이그말씀에아버지의심령심령에아버지의은혜가되고어떻게저같은말씀이이제야깨우쳐집니다이제야내가마음이이렇습니다라고고백하고있는마음모습들을대고했나이다성결의아버지는요멀리있는것이아니라
내가 그걸 버리면 성길이고 감정을 버리면 성길했는데 그걸 못 버렸습니다 하며 이제는 버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많은 영혼들의 얘기를 들어봅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미움을 받으면 사랑이 되어지고 불평을 변하며 아버지의 감사가 될 텐데 아버지 했다면 온전하지 못했나이다. 당신의 말씀은 일점일도 변함없는 귀한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라 그랬고 아버지의 말씀을 행하라 했고 하지만 아버지의 말씀은 하지 말라 그랬고 아버지의 말씀은 아버지 그거 안 된다고 말씀하셨나이다. 그런 네 가지 말씀만 잘 지켜행하며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이 된다고 말씀했나이다. 이제 우리의 성의를 보며 몸들 찾지 말게 하시고 내 안에 살게 하시게 찾게 하여 주옵시기 원하 기다렸나이다. 날마다 그 말씀에 살 수 있는 마음의 영혼들을 다기도와 주옵시기 원하 기다렸나이다. 그렇게 하고 온전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 원하 기다렸나이다. 당신의 공기가 100%가 되기도와 주옵시기 원하 기다렸나이다. 당신의 공기가 100%가 되어서 정의의 빛같이 어둠이 하나도 없는 아버지의 그 놀란 공의 안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 되기도 와 주옵시기 원하 기다렸나이다. 불평하고 오지 않고 원망하지 아니하며 아버지님여 나 상의자님 힘들게 하는 영혼들을 아버지님여 청지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님여 다시 돌아올 걸 기다리는 당의자님 또 참아지고 담아지 않는 당의자님의 공의가 빛이 정의 빛까지 비춰져서 오늘에 비춰져 많은 영혼을 비춰지게 하신다 되기도 하시고 당의 의가 아버지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과 능력이 되어서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는 마음의 영혼들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 원하 기다렸나이다. 저는 듣고만 말았는데 이제는 듣고만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새겨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영혼들을 되기도 와 주옵시기 원하 기다렸나이다. 그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지 말게 하시고 그 말씀을 지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따라 성결된 아들 딸들을 되기도 하시고 아버지는 참 아들을 딸들을 되기도 와 주옵시기 원하 기다렸나이다. 성결의 복음으로 40년에 전나이다. 40년이 지는 성결의 복음이 열매가 맺게 주옵시기는 원하며 목자의 눈물을 닦아 주옵시기는 원하며 목자의 가르침대로 행하는 저희들을 되겠나이다. 목자의 가르침대로 행하는 저희들을 되겠나이다. 화백하는 아버지여 마음의 영혼들을 되기도 하시고 더 성결하게 달려갈 수 있는 마음의 영혼들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 기다렸나이다. 힘주시고 능력 주옵시기는 원하 기다렸나이다. 우리는 이제 새롭게 마음을 변화되게 해서 당신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나이다. 아버지 응답받는 비결, 축복받는 비결,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응답주지 않는가를 말씀을 들어보며 스케일도 우리 그렇게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제는 그 말씀을 지키는 저의 모대가 되고 행하는 저의 모대가 되어서 빛같이 아름다운 영혼들을 대며 깨끗하고 정결한 영혼들을 대며 성결되게 귀한 딸을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 기다렸나이다. 귀한 자단의 성결의 복음으로 허락하셨나이다. 서리 사랑할 수 있는 영혼들을 허락하셨나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것으로 빛난 것으로 우리가 허락하셨는지요. 그 지금 아버지께서 아버지며 당장이면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아버님은 지금까지 눈물로 간구하며 그 말씀을 받아내렸고 그 말씀을 지켜고 그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안식년도 쉬지 아니하며 달렸던 당장이시나이다. 지금은 아버지님이여 지구를 방목해 하는 그런 곳에 계시면서 영혼들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해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아버지님이여 최청자의 권한 100%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였사오니 아버지 나의 아버지 살을 먹자는 최청자의 권한 100%가 온전히 아버지 되어지게 하였습니다. 되기도 하시고 아버지의 섭리와 뜻대로 진 역사하시고 도관하여 주옵시기는 원하여 기다렸나이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죽은 자리를 세우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없는 것들을 잃게 하시고 기도와 간구를 통과해 응답권을 베풀어주신 아버지 마음의 영혼들이 목자이며 재창조 없는 100%가 이루어 아버지의 섭리를 이루시라고 기도하고 간구했사오니 아버지의 섭리가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여 기다렸나이다. 우리는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섭리를 다 할 수가 없나이다. 그러나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섭리 가운데 행하시는 당자민을 통하여 아버지의 섭리와 뜻이 온전히 나타남으로 마지막 때 더 많은 영혼들의 성결의 복음으로 아름답게 인도하는 귀한 목자의 귀한 말씀과 목자의 권능과 은혜와 선을 다해 주옵시기는 원하여 기다려오며 재창자의 없는 백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여 기다려옵나이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케 하소서. 우리에게 주옥 같은 말씀을 허락하셨나이다. 그 말씀들을 듣고 행하는 영혼마다 복을 받게 하시고 사랑하신 아버지를 만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여 기다려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살려주셨고 아버님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아버님 지금 당장님을 구나여서 아버님 이 재단의 견치의 종이 되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빛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인도하는 견목자님이 되셔서
새 사람을 인도하는 귀한 당기자매 되심에 감사를 드린나이다. 마음껏 듣고 마지막 때 섭리를 다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 원하며 빛과 사랑으로 온전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 원하며 기다리옵나이다.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섭리안에 뜻했나이다. 마음의 역사는 만세장에 개가있을 마지막 때 섭리나이다. 아버지 마지막 때 성결의 복음으로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성결케 하여 우리 주님 앞에 품안에 인도할 수 있는 아버지의 아버지의 뜻이나이다. 아버지의 우리 아버지의 노홍세 때 아버지 얼마가 되지 않은 그때 아버지의 노홍세 때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했지만 너와의 가족이 얻을 수밖에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 많은 영혼들이 있나이다. 칠흑 같은 많은 영혼들을 넣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얻은 세상 가운데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를 찾으며 성결된 영혼들 아버지 원한 기뻐하는 말씀대로 사는 영혼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 아버지는 안타까워 안타까워 가장 아름다운 새 삶을 만들어 놓고 이 새 삶에 누가 올고 이 새 삶에 많은 영혼들을 들려 주었으면 좋겠다 하시며 이 마지막 때 당장에 아버지는 내어 성결함을 선포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아버지는며 성결함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직 아버지의 뜻과 섭리를 선포하셨나이다. 그래서 표적은 내 안으로 살아계신 아버지는 나타내 보셨고 병전을 칠하시며 각자 각자의 축복이 임하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며 가난 영혼들의 축복받는 길을 가르치신 바 되기도 하시고 소망이 없는 영혼들의 소망을 주시고 질병을 치료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를 만나게 체험되게 하시고 전 세계에 아버지의 구원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셨나이다. 이 마지막 때인 것을 어떻게 될 것을 알아서 당장이면 아버지의 방송 선포에 아버지 앞장서서 아버지의 최신 방송을 아버지의 세계화를 시키고 최신 방송으로 전 세계를 아버지의 이렇게 전하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방송 네트워크를 통하여 성결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책자의 말씀으로 영혼들을 살리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하늘로부터 오는 처명철과 은혜와 사랑으로 많은 일꾼을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가 주관하신 대로 그들을 순종하며 아버지의 입지 아니하고 쓰지 아니하고 뭐 세계 선거를 하며 구제하고 아버지의 섭리를 이루게 해서 생명을 다 달려오셨나이다. 이 마지막 때 더 많은 영혼들을 구하여 새 삶을 이루게 해서 성결의 복음으로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에 증거되는 놀라운 권능의 역사로 이루고 계시옵나니 아버지의 섭리와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기다리옵나이다. 아버지께 허락하신 아버지의 그 뜻들이 온전히 이루게 하신 바 되기도 주옵시기 원하고 기다리옵나이다. 보세를 통하여 섭리하시는 귀한 말씀이 아버지 우리에게 지금까지 들려지고 이 말씀 믿음으로 행한 것 같이 당김을 통하여 마지막 때 섭리가 온전하게 모든 전 세계 영혼들에 들려지고 깨어지고 깨달으며 한 영혼이라도 더 군받게 하는 놀라운 섭리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 원하고 기다리옵나이다. 성령의 불로 지혜의 말씀으로 생명과 능력으로 마음껏 이루시고 책자를 통하여 수면을 통하여 전 세계 영혼들의 더 군을 받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하여 주옵시기 원하고 기다리옵나이다. 아버지의 천자책을 발견하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또 아버지의 책자를 발견하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아버지며 아버님 모든 문성생활하는 여러 가지 방송소개란 매개체를 통하여 성결의 복음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목자매금능의 사마리아 땅끝까지 책창의 권능의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루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전도의 미라는 것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을 분해하며 선성을 통한 놀라운 권능으로 더 뜨겁게 전세계 영혼들에게 구원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하는 당자매에 귀한 성령의 사역이 온전한 성결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 원하며 끝없는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 접수기 원하며 아버지의 뜻과 섭리를 온전히 다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귀한 목자의 말씀에 대기도 와 접수기 원하고 기다리옵나이다. 이런 목자 주심에 감사합니다. 한결같이 아버지를 사랑하며 어머님 우리 아버지 원하 기뻐하는 그 일 가고 있는 귀한 목자님을 통하여 이 전 세계 영혼들이 살아계신 아버지 섭리와 뜻을 밝게 하며 그 섭리와 뜻을 깨우쳐 생활할 수 있는 그 같은 진리 말씀으로 아버지의 책자와 방송과 여러 가지 성과 아버지의 성결의 매개체를 통하여 더 구원에 이르며 아버지의 치료받고 응답받아 살아계신 아버지를 만나고 체험되었나 살아계신 아버지를 정말로 체험하고 만나 아버지의 그 은혜 가운데 달려갈 수 있는 축복과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함으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목자님 신에 감사를 드린나이다. 사랑하는 목자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하며 사랑 목자님의 기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2023년 더 소중히 여기며 더 믿음으로 기도받고 응답받아 더 아름다운 아버지의 일꾼들이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함께 하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 품에 품으소서. 찬양 올리겠습니다.
求将我拥入主怀抱。用大能的臂膀遮蔽我，即使惊涛骇浪向我袭来，我会与主一同飞翔。我的灵魂在暴风之中默默无声仰望我的主，即使惊涛骇浪向我袭来，我会与主一同飞翔。我的灵魂在暴风之中默默无声仰望我的主，我要常在恩主里面。默默无声信靠主的大能，主带行依靠着父神的大能向前奔跑着，我会与主一同飞翔。我的灵魂在暴风之中默默无声仰望我的主，即使惊涛骇浪向我袭来，我会与主一同飞翔。我的灵魂在暴风之中默默无声仰望我的主，我们一同献上赞美之后为主代行做祷告。2023年我们要更加努力地向前奔跑，试探患难有来临，你不要灰心，抛弃心中的忧虑，尽力的做工。我们要凭信心向前行，奋力向前进。我们今后的住处，恩主的胸怀，走在前的主耶稣，我们齐仰望，大家尽心尽全意，尽力的做工。我们效法约书亚，奋力向前进。我们今后的住处，恩主的胸怀，务要努力的做工，做成主的功。我们万民要成就世界宣教，要成就父神的旨意。我们有着这样伟大的使命。我们今后的住处，恩主的胸怀，务要努力的做工，做成主的功。
须当刚强又壮胆，尽力的做工。我们效法耶稣一样，奋力向前进。我们今后的住处，恩主的胸怀。我们一同为主带行做祷告。
아버지가 물어 말미암아 아버지가 마음껏 축복과 내가 임하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아버지의 상작된 많은 일들을 하나하나 아버지를 행할 때마다 우리 아버지가 지하 명찰하러 가신 바 되기도 하시고 일꾼들 한마음 하나가 되어서 잘 순정함으로 영광 돌게 하시고 오직 한 명가로 순정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로 온전 열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너나 기다렸나이다. 빛과 은혜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거룩하고 온전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새 사람으로 소망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너나 기다렸나이다. 우리가 예전에 가졌던 새 삶의 소망일 새 삶의 소망이 넘치고 넘쳐서 승리가 또 승리함이 하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백강도의 달리감으로 말미암아 영달도를 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너나 기다렸나이다. 모두 조직들이 하나가 되며 충만케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오직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께서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형통한 축복이 마음의 역사 속에 나타나 보인 바 되기도 와 주옵소서. 너나 기다렸나이다.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하셨다 아버지의 많은 영혼들을 간증하며 축복받다 간증할 수 있는 마음의 영혼들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너나 기다렸나이다. 아버지 오직 아버지를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함께하소서. 대님을 함께하소서. 그 명성에 전세계 영혼들에게 마음의 영혼들에게 아버지의 나한테 따라보게 하신 바 되기도 와 주옵소서. 너나 기다려며 우리 모두가 이제는 요단을 건너갈 준비가 아버지가 다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너나 기다려며 요단을 건너 아버지가 오래 가신 아버지며 저 가나안 땅을 나가여 전진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원하며 아버지의 뜻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여 기다려며 아버지께서 원하는 아름다운 성 아버지며 서로를 살면 성을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원하여 기다려옵나이다. 모든 시간 모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영광 돌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들을 수 있는 귀한 대행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원하여 기다려옵나이다.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충만과 역사하시며 함께하신 놀라운 영매가 주름절 맺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아버지며 선하고 아름다운 아버지의 사랑이 넘치며 이 대단의 성결의 향으로 성결의 아름다운 영혼들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너나 기다려옵나이다. 내가 거룩한 인도도 거룩할지니라 내가 깨끗한 인도도 깨끗할지니라 아버지의 말씀하신 것까지 마음의 영혼들을 성결하고 깨끗한 영혼들을 될 수 있도록 목자의 가르침을 따라 영혼들을 인도할 때 마음의 영혼들의 첫사랑을 찾아 성결되는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대행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너나 기다려옵나이다. 세상은 아무리 아버지 온수맥의 세상이 되어서 만간단다 할지라도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며 이 재단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목자의 권능 안에 있고 대님의 권능 안에 있사오니 마음의 영혼들이 아름다운 성결의 영혼들로 빛과 은혜 산으로 달려가는 아름다운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더 아버지 풍성한 열매를 지렁저렁 맺게 하신 바 되기도 할 수 없으시기 원하 기다렸나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능력 지나서 능침을 달렸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기쁨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너나 기다려오며 아버지 오늘 기뻐하는 아름다운 열매로 온전한 열매로 아버지의 풍성한 열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원하며 할렐루야 함께 주신 아버지의 축복과 은혜와 사랑으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너나 기다려옵나이다.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아름다운 열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391장 올리겠습니다. 我们一同献上赞美。 391장 십자가 구별되어서 我是十字架战士吗？羔羊跟随者吗？是否因他名而畏惧？ 因他名而羞愧。我的主耶稣基督是他替我而赎罪，我必戴上荣耀冠冕。无论什么时价，我是否会达到达天空，安睡鲜花之床，当然为钱奋力征战， 在血海中航行。我的主耶稣基督是他替我而赎罪，我必戴上荣耀冠冕。无论什么时价，只有征战配得权柄。主你添我力量，
我将忍受艰辛痛苦，依靠你的话语。我的主耶稣基督，是他替我而赎罪，我必戴上荣耀冠冕，无论什么时价。我为了戴上冠冕献身征战时，求主赐我勇气，让我得胜。我的主耶稣基督，是他替我而赎罪，我们因主耶稣基督得到了救赎，希望我们都能够成为父神所喜悦的子女。全世界万民的灵魂们，荣耀全归于你。我的主耶稣基督，是他替我而赎罪，我必戴上荣耀冠冕，无论什么时价。多少事上已证明，耶稣耶稣宝贵耶稣，愿我信心更坚定，信靠耶稣何等甜美，只要信靠主宝血，只要凭着纯一信心，能洗罪污白如雪。耶稣耶稣何等可靠，多少事上已证明，耶稣耶稣宝贵耶稣，愿我信心更坚定。我们要成为信心的证人，信靠耶稣确实甜美，污秽本性即停止，得着耶稣得着一切，生命喜乐和安息。耶稣耶稣何等可靠，多少事上已证明，耶稣耶稣宝贵耶稣，愿我信心更坚定。我真快乐，我信靠你，你是我救主良友，我深信你与我同在，从今时直到永久。耶稣耶稣何等可靠，多少事上已证明，耶稣耶稣宝贵耶稣，愿我信心更坚定。我们一同献上万民赞美之后，在我们担当自己的使命的时候，我们要恢复起初的爱心。虽然没有太多的知识，或者不怎么聪明，也是我们在圣灵充满的时候呢，会非常的火热，想着要如何侍奉，要如何喜悦父神，比如打扫卫生间，以及更多的侍奉。当我们拥有使命的时候，我们的心非常的火热，就想着怎样担当好这个使命。有的时候呢，在我以前担当使命的时候，别的圣徒们的孩子我也会带来照顾，帮他们照顾孩子，当时就是这么的火热。我们就要这样努力的向前奔跑，阿门。我们要这样努力担当好自己的使命，更加火热地担当自己的使命。我最近看到非常可爱的小学生，非常的有趣，
当孩子们在万民电视周刊里出现，或者是担当唱诗班或者是使命的时候，别的使命的时候，看着非常的可爱。昨天我在知圣殿为圣徒们祷告的时候，看到一位小学生，问他几岁了，他是小学三年级的学生，个头非常高。他昨天为了见我，就等我来到我面前，我看到他非常的可爱。像这样年龄小的孩子也是圣灵充满的时候呢，就这样渴慕。当我们充满的时候，我们就会这样非常的火热。我们并不是小学生，我们过了信仰生活过了很久，而且我们有自己的使命，我们要更加努力地担当好自己的使命，更加火热地担当自己的使命。唱一首万民赞美之后，为担当好自己的使命，为所有的主仆人以及所有的工人们，所有的学生以及所有的万民的圣徒们，都能够火热地向前奔跑，担当好自己的使命。为此赞美之后一同做祷告。在我们充满的时候，在我们心里渴慕成圣的时候，我们就会，我相信我们就能够实现圣殿迁移，以及向新耶路撒冷努力的奔跑。我生命，我毫不顾惜。我生命，我毫不顾惜。恩主慈爱充满我们内心，像我们都能够火热地向前奔跑。感恩之路，所有的主仆人，所有的长老，所有的地区长、区域长，所有的组长，所有的机关长，我们要担当好自己的使命，要努力地奔跑，要结出累累爱国喜乐之路，这就是殉道之路。我生命，我毫不顾惜。我生命，我毫不顾惜。我生命，我毫不顾惜。恩主慈爱充满我们内心，我生命，我毫不顾惜。喊主一声，为我们得到充满，能够担当好自己的使命，所有全世界万民的灵魂们都能够努力地向前奔跑，一同做祷告。성령의감당을충만히받을지어다성령의감당을충만히받을지어다하늘도지하명자를음미여은혜능력을나대기도하시고온수막에떨어것들을일곱개로불려가며가는곳마다비치마여견나들통하영광받으시고책과에접수이고영광의아름다운영광을돌리게부족되며들어도와접수게나오나기다나이다내모든것에신아버지감사를드린나이다뭔가만가성을다여서목에는멋있는영광들을이루는나이다가고담대한자가되기도하시고내게신은혜내게도달란트더소중히여면더감
감당함으로 더 충만함을 다하였습니다. 태도와 접속에 넣어 나을 기다렸나이다. 힘주치고 능력 접속에 넣어 나을 기다렸나이다. 마음의 영혼 내일 더 뜨고 힘차게 달려가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더 접속에 넣어 나을 기다렸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하시거라 바이켄데로만 전세계 지엽력에 모든 나보다 여인도 하신 분들에게 능력을 가르쳐 접속에 넣어 나을 기다렸나이다. 성령 충만함으로 가르쳐 접속에 넣어 나을 기다렸나이다.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열매가 저놈들을 맺게 원하여 기다렸나이다. 성령의 불로 하나님의 사랑 건장의 충만함으로 영광 돌리긴 원하며 빛 가운데 내 가운데 이루어서 영광들을 모든 취업내기가 다 기도하여 접속에 원하며 성결의 보험을 통하여 영광 영광 받을 접속에 원하여 기다렸나이다. 끝없는 사랑을 암단 사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암단 열매가 저놈들을 맺게 하여 접속에 원하여 기다렸나이다. 진리 응답하여 접속에 원하여 기다렸나이다.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충만케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내 사랑으로 함께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아버지 영광 영광 받을 아버지 밤도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승인 원하며 불같은 성령 역사로 전세계 마음을 영혼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원하여 기다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원하여 기다렸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스마일 가라와이 캔데르만 불러보려 역사여 주옵소서. 원하여 기다렸나이다. 성령의 불로 충만함을 함께 승박되기도 하시어서 은혜와 사랑으로 영광 돌리게 승박되기도 하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더 충만하여 충만을 다하게 승박되기도 주옵소서. 원하여 기다렸나이다. 불같은 성령 역사로 암담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원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원하여 기다렸나이다. 기쁨과 감사 속에 달려가게 하심받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을 나가여 주옵소서. 원하여 기다렸나이다. 제역장으로 성령의 감당과 충만함을 나가여 주옵소서. 원하며 저장으로 아버지의 구역장으로 맡겨진 사물을 감당하게 조금도 부족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원하여 기다렸며 은혜와 생각 사랑으로 아름답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원하여 기다렸나이다. 주여 성령의 감당과 충만함으로 능력과 사랑을 담당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원하여 기다렸나이다. 성령의 불사랑을 막이라 원하여 기다렸나이다. 주여 폭폭하자 성령의 불사랑을 막이라 원하여 기다렸나이다. 전 세계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불사랑을 막이라 원하여 기다렸나이다. 불불이 임하게 하신다 되기도가 성령의 원하여 기다렸나이다. 이제 빛이 막이라 원하여 기다렸나이다. 은혜가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감당과 충만함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원하여 기다렸나이다. 어둡다는 물리쳐져 없으기는 원하여 기다렸나이다. 아버지 내가 뜨겁게 채워진 저희들 뜨거워지기는 원하여 기다렸나이다. 뜨거워지기는 원하여 기다렸나이다. 아버지 곳곳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할 수 없으게 하시기 위해 목자의 말씀을 통하여 평의 말씀을 통하여 뜨거워지기는 원하여 기다렸며 덕분의 사랑으로 천국을 달려가며 불러불러불러 사서서 성령의 불사랑하며 하게 하시기는 원하여 기다렸나이다. 성령의 불사랑하며 하기는 원하여 기다렸나이다. 천만과 사랑을 넘쳐서 성령을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줘 주시기는 원하여 기다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 주여 스마일 가라바이 캔데르바 세스나글라르로루 코미 가라바이 그르벤도루 셀라라라라라 게세고루 코미 가라바이 그르벤도 바라바이 그르벤 아버지의 전세계들 어둠들을 물려가게 하신바 되기도 하시고 빛이 막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 사랑의 충만함으로 감각을 울게 하신바 되기도 하시고 학생의 질병도 들어받고 그날 받을 뿐 아니라 아버지의 난력을 낙심당한 영혼들 더 샘을 얻게 하신바 되기도 하시고 그네비 풀어 주옵소서. 원하여 기다렸나이다. 모든 삶을 감당할 때 생각하는 능력 허락할 수 없으시기를 원하여 기다렸나이다. 최정으로 아버지 능력도 참노님으로 내 집 바로 모든 삶을 감당할 때 흥성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 힘을 다해 주시어서 소망과 사랑으로 세계들에게 달려감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다 주옵소서. 원하여 기다렸나이다. 빛들이 아름다움에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여 기다렸나이다. 그때의 사랑으로 충만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다 주옵소서. 원하여 기다렸나이다. 그때의 사랑으로 아버지 영광 돌리게 하시고 깨끗하게 정결한 심정이 되어서 감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원하여 기다렸나이다. 성령 충만한 비기를 원하여 기다렸나이다. 성령의 불사랑을 막이라 원하여 기다렸나이다. 주여 불같은 기도의 능력이 막게 하신다. 비기도 하신다.
접속에 나와 나기다리며 하나님을 어찌가 축복하여 접속에 나와 나기다리옵나이다. 성령의 불같이 충만하게 부들갈던 기도가 될수있도록 도와접속에 나와 나기다리옵나이다. 연약한 자이들 재미있는 능력과 능력과 기능을 나기다리옵나이다. 하늘로부터 지하 명체를 접속에 나와 나기다리옵나이다. 강하고 담대케 하심을 받으기도 하시고 천국의 충만한 자의 모두가 되겠며 아버지가 사랑 가운데 내 가운데 우리 마음의 성전을 입어서 아버지는 기뻐하는 아름다운 가난 성전 대성전 응답의 성전이 합나가여 선의의 성전 지전도 형통계 역사에 접속에 나와 나기다리옵나이다. 하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축복하심에 감사하며 능력주님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만민 영혼들이 성령 충만하게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빛과 사랑에 충만하여서 거룩하고 온전한 저의 모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여서 영광 돌리기를 원하기다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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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제여 이스마 할렐루야 내 생각으로 고마이겐다라 바리키르 바이키르 민도바로 바이키르 민도바로 그대 능력대로 가여 접속이나 원하기다리옵나이다. 잡념들을 물려가게 하신다 되기도 접속이나 원하기다리옵나이다. 아버지 아버지 원하기 바라는 성과 사랑에 넘치게 하신다 되기도 하시고 진리가 말이 아니면 하지 말게 하시고 무익한 말을 하지 말게 하시고 판단 정죄하고 내가 첫판대가 되는 입술이 되지 말게 하시옵시기나 원하기다리옵나이다.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도 아버지의 첫판대가 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적이 없나이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말로 정말 충만한 말로 아버지의 더욱 불같은 기도로 흥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나 원하기다리옵나이다. 가정에서 어둠들을 몰려가게 하시옵시기나 원하기다리옵나이다. 주옵시기나 원하기다리옵나이다. 삼터일 때에서 어둠들을 몰려가게 하시옵시기나 원하기다리옵나이다. 주옵시기나 원하기다리옵나이다. 마음의 성대에 내리는 곳마다 빛이 막이로 원하기다리옵나이다. 내가 빛이 되면 모든 죄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과 아름다운 빛이 막여 성령 충만에 임하여서 더 뜨거운 기차가 달려가며 온전 역사에 접속이나 원하기다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끝없는 내 사랑으로 베풀어 접속이나 원하기다리옵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리스마이 가라바이 켄데르마 오리스마이 가라바이 켄데르마 세스나를 나를 노르고 마이 켄데르바이 키르 세스나를 나를 노르고 마이 가라바이 키르벤도 바라바이 키르벤도 성령의 불세를 하셔서 2023년은 날마다 성령 충만을 살게 하십니다. 되기도 하시고 아버지의 빛 가운데 사랑함으로 영광을 비친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빛 가운데 있다이어서 모든 사람의 빛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되기도 하시고 거룩한 그 향기를 바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기다리옵나이다.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 첫사랑은 오직 감사하고 충만했나이다. 행복했나이다. 그래서 빛을 발했나이다. 이제는 그 빛의 영광을 빛이 온전한 빛이 임하게 하십니다. 되기도 하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여 영광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기다리옵나이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마음의 영혼들의 이 빛이 온전히 임하게 하소서. 가정이 임하게 하소서. 직장이 임하게 하소서. 잡될 때 임하게 하소서. 되기도 하시고 그때 사람들에 대해서 모든 맡은 사명을 감당할 때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을 충만하며 진리가 충만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도 하시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기다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끝없는 한산을 펼쳐주시고 은혜와 생과 사랑을 다하셨사오니 그 은혜와 사랑으로 영광을 드리며 더 기뻐하고 감사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나 원하기다리옵나이다. 작은 숲만 사명이라도 아동주학교 아버님의 신도를 성가할 때에도 열등부도 감사하고 소중히 여긴나이다. 아버님의 우리 모든 봉사부도 소중히 여기고 포도 성의했나이다. 그 사명 가달게 전부를 더 춥다고 나갈 수 있는 이런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명의 무신을 깨쳐서 그 사명과 달리 아버지를 사랑하며 아버지에게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기다리옵나이다. 어찌 이렇게 우리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신지요. 마지막 때 성령의 불같은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과 충만함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기다리옵나이다. 우리가 아버지님이 어떻게 심심하다 생각하며 아버지 전도하십니까 없으니까 만날 수 없으니까 하면서 일일계절 피하다가 TV에 손을 대고 인터넷에 손을 대고 유튜브에 손을 대다면 어느샌가 빠져들어가 아무도 기도할 수도 없었나이다. 이제 다시 한번 충만함을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더 행복을 주려는 마음으로 아버지 말씀 안에 아버지가 계신나이다. 성경을 읽음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적게 하시고 불같은 기도를 통하여 이 기도불이 오늘의 표지에서 만령을 권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인들을 모이면 기도했나이다. 흩어지면 전도했나이다. 그러므로 만령들이 아버지의 군밖에 하셨습니다.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아버지의 마지막 절에 있나이다. 우리도 우리의 그 남의 마지막 때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가 몇 개 여쭙기는 원하여 기다렸나이다. 우리는 처음에 그랬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때 이 성의 불로 충만함으로 곳곳마다 충만하게 달려가게 하시고 부위가 뜨거워지게 하시고 조가 더 아버지의 뜨겁게 암차게 달며 아버지의 지역들이 변화되어서 아버지의 영광들을 먼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참여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는 원하여 기다렸나이다. 최종들은 열심할 때마다 영혼들을 살리기 하신 바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먼저 그 말씀에 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며 은혜 길로 인도하며 밝은 성령의 음성과 인도를 아버님 영혼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는 문제를 해결해 주게 하시고 사는 목자의 손성으로 목자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만큼 손상하는 역사는 다르다고 말씀했나이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우리도 그래같이 권능을 행하며 그같이 아버지의 능력을 행하며 그같이 응답을 끌어내릴 수 있는 지혜정들을 모든 일꾼들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는 원하여 기도드립니다. 청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끝없는 아름다운 사랑으로 덕과 사랑이 넘쳐서 아버지의 마음의 양태들을 아버지의 우리 아버지 편하시며 편할 수 있도록 덕과 사랑이 넘치는 우리 장년들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는 원하여 기도드립니다. 나이다 대접받을 모든 영혼들 내가 아버지의 첫사랑의 충만함으로 대접받아 되기 위해서 얼마나 나버됨냐 있었는지요 그 첫사랑을 찾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자그마한 삶이라 감당할 때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지금은 아버지며 이 방송 시대의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며 성경을 보는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거하는 그런 나버지의 체험 명치를 더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감당할 수 있는 대접하 모든 또 아버지 마음의 일꾼들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어떻게 하면 그 모든 걸 감당할 줄 생각하며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보다 능력과 사랑을 체험하니 이 모든 걸 감당할 수가 있나이다. 감당할 때 아버지 그냥 듣지 않는 것이 아니하시고 축복과 은혜로 더불어 주신나이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저는 축복으로 영광 돌게 하시고 사업도 을태가 축복받아서 영광 들으며 십일째가 되어지고 감사가 넘쳐서 모든 것들이 부족됨이 없도록 아버지의 섭리와 뜻을 다 이루어드리며 감당하게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이 맘민다 마음으로 아주 마지막 때 첫사랑의 충만함으로 들어지게 조금 더 부족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기는 원하며 그다음에는 아름다운 사랑으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여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찬양 올리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아이는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된 在那夜里你岂能手拿明灯向前来迎接？当快准备，当快准备，精心等候新郎来之时。你当拿灯赶快出来，高声唱诗歌迎接新郎。道主耶稣再来那时，号筒要吹响，你岂能听那个声音抬头来仰望？在那夜，在那夜里，你岂能手拿明灯向前来迎接？当快准备，当快准备，精心等候新郎来之时。你当拿灯赶快出来，高声唱诗歌迎接新郎。你若懒惰失了警醒，灯油未备全，后来借由无人供给，后悔已经晚。在那夜，在那夜里，你岂能手拿明灯向前来迎接？当快准备，当快准备，精心等候新郎来之时。你当拿灯赶快出来，高声唱诗歌迎接新郎。在那夜里快乐欢喜荣耀的聚会，你岂能唱哈利路亚与主相会？在那夜，在那夜里，你岂能手拿明灯向前来迎接？当快准备，当快准备，精心等候新郎来之时。你当拿灯赶快出来，高声唱诗歌迎接新郎。
为各种礼拜，为周二赞美礼拜，我们一同做祷告。아버지 말씀에 사람 동료는 귀한 교회요 찬양에 살아있는 놀라운 축복의 교회요 성령에 충만한 교회라 아버지며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마음껏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렸나이다 주를 대비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며 아버지께서 응답 주시는지 어떻게 우리 아버지 기뻐하시는지 마음을 다하여 우리 어제 오늘 기뻐하는 저희 모두가 되며 변화되 기도와 주옵시기 원하여 기도를 염려하다 감사합니다 아버님의 당장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좋은 곳을 하나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더욱더 우리 마음에 새로워지게 하시기를 원하고 기다려오며 아버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자와 너무나 감동과 충만한 그 말씀을 듣습니다. 내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 변화와 생명을 의료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핵이 합당한 열매의 말씀과 아버지 목자의 품등의 말씀에 우리 안에 더욱이 아버지 잘 맡긴 것 같이 우리에게 새기고 새겨지는 말씀이 되며 역계 말씀을 통하여 편하던 게한 말씀이 되며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행복의 품으로 닿아지기를 원합니다. 억지로가 부득이 아니라 아버지의 주님의 사랑으로 감동으로 충만함으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하여 기도를 염려하다 하여 기도가 있습니다. 하여 기도를 통하여 모든 아버지의 교구가 품되기를 원하여 기도를 하며 한자 낸성 기도회가 있습니다. 전쟁을 아버지 원한 기뻐하는 영혼들 아버님 연성 기도를 통하여 치료받고 응답받으며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여 기도를 염려하다 허여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허여 주옵시기를 원하며 찬양 예배를 통하여 젊은들이 변화되며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영광을 할 수 있는 행복과 즐거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하여 기도를 염려하다 우리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가 주시는 충만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찬양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하여 기도를 염려하다 예배를 하였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며 행복과 즐거움에 가득 차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말씀을 증가하는 지혜 중에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다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내 자신을 발견하여 더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증가하는 데 합당한 이러한 아버지의 세정들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여 기다렸나이다. 아버지 영광 받을 수 없으시기는 원하여 기다렸나이다. 끝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하며 영혼들을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으로 천국에 달려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지우리 모두를 내가 아름다운 것으로 더 충만한 것으로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며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열매 맺혀 하나님의 원하 기뻐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여 기다렸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过几天就是春节了，在春节的时候，希望我们圣徒们都能努力传道，在主的爱里都能够散发主的馨香，希望充满主的恩典，通过话语去遵行父神喜悦的事情，为家庭福音化，我们一同做祷告。아버지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 풀타기를 바라여서 가정의 포우말을 이루게 하신 바 되게 도와주시고 내 의와 내 틀을 깨뜨리고 성과 사랑을 이룰 때 가정의 복음을 이룬다고 당겸도 태행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복음을 이루게 해서 전쟁을 아름다운 사랑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여 기도를 염려하다 가정의 일과 칠정의 군이 이룰 수 있는 오늘 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바라여서 아름다운 귀한 시간들, 축복의 시간, 전도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아버지 말씀은 아버지가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아버지 그 마음에 아버지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알아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저희들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말씀에는 지키라는 것이 있고 하지 말라는 것이 있고 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서 영원한 천국을 향해 안되게 달려가며 백관대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요. 얼마나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요. 그 사랑과 내가 충만함으로 마지막 때 살아가는 저희들 아버지며 그 사랑으로 더 많은 영혼을 전달하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하여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 받으시고 마음의 영혼이 마음 영혼답게 아버지의 첫 사랑을 잃어버린 것 다 찾고 행복과 즐거운 저희 모두가 되며 남들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我们一同献上赞美之后做结束祷告，希望在我们的心里充满父神的爱，都能去行父神的话语。我们要自己做好努力，有没有跟其他人成就和睦呢？在这样的时候呢，会充满父神的恩典与喜乐。感谢父神给我们这样的祝福，我们一起努力，希望能够荣耀父神。在那美丽的丛林之间，灿烂的光芒耀眼夺目，投射映照弥漫。很久前，在我生活的地上，接受耕作的往事，我迈开步伐的每个瞬间，栩栩如生浮现。我眼泪的馨香，阿爸父已悦纳，使我看到了如此美丽的地方。阿爸父，衷心感谢你，阿爸父，我深深爱你，愿父所赐我那美好的盼望，早日成就实现。望着无尽延伸的京津街道，无限感动充满我心，满怀向父的我的心，不禁思念万千，不觉中漫步至小径尽头，绚丽夺目，色彩斑斓，清澈的水声，晶莹的光，与我的泪相融。我眼泪的馨香，阿爸父已悦纳，感谢父神悦纳了我所有眼泪的馨香，使我看到了如此美丽的地方。阿爸父，衷心感谢你，阿爸父，深深爱你，愿父所赐我那美好的盼望，早日成就实现。感谢父神给我们如此的盼望，我们一同做结束祷告。
아버지 세상과 어울려 살고 아버지 세상 속에서 악을 바라고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깨끗하고 정결한 산다면 우리 자신도 얼마나 행복하고 충만한지요. 그 행복과 충만함이 마음의 영혼들을 다 느껴보고 때로는 힘들고 힘든다 하지 말고 천국의 소망을 주신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달려가는 저의 무대가 되며 이 소망이 넘쳐 새 삶의 소망이 넘쳐 나도 갈 수 있다는 소망으로 내 안에 더러움과 미움과 시계질은 다 벗어버리고 안되게 달려는 저의 무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 원하기를 염나이다. 이 나라의 능력도 주님과 아버님 우리 아버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아름다운 복된 나라가 되며 서로가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나라가 되어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 원하기를 염나이다. 아버지께 함께할 수 없으시기 원하기를 염나이다. 정치가 안정을 이루게 하시고 경제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는 다 살아나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아버님 내 직장인들 직장을 하러 가시고 사업터 할 때를 축복하신 바 되기도 하셨고 아버지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아버지는요 어두운 아버지의 사태일 때가 되기도 와 주옵시기는 원하기도 염나이다. 지금도 코로나로 아버님의 고통당하는 분야가 있사오니 코로나로부터 자유를 갖게 하시고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기도 염나이다. 전세계 영혼들 마음의 영혼들 코로나로부터 승리하며 자유함을 갖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오늘 지켜봐야 주옵시기는 원하기도 염나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 아버지의 들은 기도님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의 손을 운동하시고 더 깨끗하고 청결하여서 청결하신 통통께 역사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응답과 축복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주옵시기는 원하며 우리 아름다운 마음의 향을 아버지 받아 주옵시기는 원하며 모든 친비한 속길 속길마다 축복하여 주옵시기는 원하기도 염나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함께 하소서. 목자님의 기도를 통하여 더욱더 우리의 강건하고 충만함을 더하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전능자의父神. 感谢这一日的看顾，感谢与我们同在的恩典。求父此刻超越时空，亲自按手在接受祷告的全世界的观众身上。今天一天在父神面前，若有不合乎的言行意念，求父饶恕，用主的宝血洗净。愿父赐下灵魂兴盛，凡事兴盛的祝福，出入蒙福借给许多人，却不致借贷，作首不作为的祝福。求父祝福，使不能成的能成，能成的成得更好。此刻，求父用圣灵的火来焚烧所有疼痛的部位，用创造至上的全能之光做工。奉耶稣基督名斥责仇敌魔鬼撒旦以及所有疾病病菌软弱都退去，所有绝症顽症流行性疾病以及各种癌症艾滋病白血病脑溢血心脏病肺病胃病妇科病高血压低血压糖尿病皮肤病烧伤烫伤和所有炎症事故后遗症感冒全身酸痛流感甲状腺疾病也得以洁净小儿麻痹中风关节炎腰椎间盘突出症也得到痊愈腰痛头痛神经痛以及所有疼痛都消失癫痫病自闭症抑郁症神经衰弱痴呆症等一切精神疾病也都退去心里的黑暗都退去心里临到平安与喜乐父神使残疾的身体得以健全所有麻痹得以释放瘫子起来行走蹦跳看不清的眼睛能看清听不清的耳朵能听清瞎子看见聋子听见哑巴开口说话求父给不孕的赐下怀胎的祝福使骨折愈合叫死人复活使坏死的神经和细胞再生这一夜在睡眠当中也求父彰显医治的做工使得恢复健康赐下坚固的信心驱逐一切否定和疑惑的意念并击退一切试探和患难成就家庭福音化父神求您赐给呼求祷告的能力离弃罪恶成为圣洁的能力这一夜赐下平安用圣灵的火源天君天使主火焰般的眼目看顾保守所有神儿女们的家庭职场事业使您的儿女们能迎接幸福充满的新的早晨愿明天也充满喜乐与幸福在凡事上荣耀父神父神感谢您将一切荣耀归于您奉我主耶稣基督的圣名祈求
阿门。我们在天上的父，愿人都尊你的名为圣，愿你的国降临，愿你的旨意行在地上，如同行在天上。我们日用的饮食，今日赐给我们，免我们的债，如同我们免了人的债。不叫我们遇见试探，救我们脱离凶恶，因为国度、权柄、荣耀全是你的，直到永远。阿门。